오늘은 영향력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명령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영향력에 대해서 가장 쉽게 그리고 명령 스타일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교한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소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거 여러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밖에다 갖다 내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다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짓밟고 간다 그 얘기예요. 나는 크리스찬 중에서 짓밟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짓밟히는 사람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하고 막 짓밟는 사람들, 야 너 교회 다녀? 이렇게 하고 막 짓밟는 사람들. 왜? 짓밟힐 짓을 했어. 짓밟혀도 싸. 더 짓밟혀야 돼. 나갔더라도 욕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가 그런 설교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 쓸모 없어요. 촛불 하나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데, 조그마한 랜턴 하나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데요. 어둠 속에서는 너희들은 소금이 이만해야 된다. 소금이 태산만해야 된다. 너희들의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레이저 빛, 그 이상의 빛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겨자씨만 해도 괜찮다.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너 정말 소금이냐 그 얘기예요. 너 안에 짠맛이 있냐 그 얘기예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답사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지막 날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함께 사해바다를 갔습니다. 사해바다의 소금기는 보통 바다의 3배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짜요. 수영이 안 돼. 왜 수영이 안 될까? 너무나 뜨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확 뒤집혀요. 조금만 중심 못 잡으면 확 뒤집혀요. 그렇게 소금이 여러분 엄청나게 짜요. 그래서 그 바다를 사해바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바다가 사해바다일까? 죽음의 바다일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바다가 사해바다인 줄 알고, 이건 죽음의 바다야. 너무 짜. 거기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사람도 여러분 실명해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 뭐라고 써 있냐면은 5분 이상 있지 마세요. 나오셔가지고 반드시 다시 민물로 닦으세요. 바닷가 옆에다가 샤워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와서 또 닦고선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바다가 사해 바다일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진흙, 그 밑에 있는 것들을 퍼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엄청난 약을 만들고, 엄청난 피부병에 좋은 크림을 만들고, 머드팩을 만들고, 죽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 그건 바깥에다 던져가지고 밟힐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염분이 있어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 어디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입에 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여러분 압니다. 왜? 우리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분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들어도 염분이 안 맥히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건 듣는 거고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소금이 돼 있어요. 빛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유치부 때부터 다 외웠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만큼, 이 성경 구절만큼이나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구절도 없어요. 그냥 외웠다 뿐이지 아무 생각 없어. 그치, 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갖다 버리는 거지, 뭐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뭐 아무 쓸데없는 거지.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두 가지로 줄었어?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 일찍 끝날지 길게 끝날지 그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 가지고 한 시간 갈지. 자,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저를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지 교회의 소금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웃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명심하지 않으면, 이거가 뭐예요? 지금 첫 번째 이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소금이 가득 차 있어. 교회 안에서는 죄질 일이 없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뭐가 썩어 문드러지고 이런 거 안 보여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자꾸 반복하지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예배 안 빠졌어. 나 RT바이블 목자 모임 잘했어. 거기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소금의 생활,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소금기가 있나, 빛이 있나, 그 얘기를 입에 거품 물고 우리 얘기 잘해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 목장 모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싸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소금은 소금 공장에다가 하나 가득 가둬가지고 니네 교회 소금이 맞냐 우리 교회 소금이 맞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세상에 나가서 짠맛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소금이 있는 곳엔 부패와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있고 소금이 있는 곳에는 죄악이 내 영향력 때문에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누구 소금이 더 크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소금이 소금 공장에 모여 있거나 빛이,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서 유심히 보십시오. 전봇대는 50m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을 훈련 받을 때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서 사격을 하거나 달려가는 차의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50m 전봇대로 계산해가지고 사격하는 거예요. 저게 시속이 얼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기 때문에 여기다 사격하면 맞겠구나. 군인들은 전봇대 가지고 계산하는 훈련을 합니다. 50m에 하나씩 서 있어요. 그래야 질 전체를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봇대가 한 군데 한 500개가 함께 모여 있어. 다른 데는 다 껌껌해. 전봇대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한 곳을 비치고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야. 그거 바보 전봇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왜 그 비싼 전기료, 그 비싼 전기를 가지고 왜 서로 전봇대끼리 비춰주면서 교회 안에서 왜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너의 빛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전봇대 하나가 50m씩을 맡아달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꺼지지 말고 니네 동네 가서 50m 하나씩은 맡아주고 너 직장 가서, 너 학교 가서, 너 공동체 속에서 전 세계를 내가 비추지는 못해도
최소한 50m는 내가 비출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지 교회 안에 소금이 된 것을 가지고 착각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되는 이유는 잘 들어야 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아멘.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경배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충족해서 더 짠맛을 가지고, 목적은 뭐예요? 흩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모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다.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얘기했어요. 종교마다 예배 드리는 형식이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마지막 목회자가 축도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우리 다 예배가 마칩니다. 가톨릭은 맨 마지막에 신부님이 선포합니다. 라틴어로 It is mes este.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라틴어의 It is mes este, It is mes, 미사. 여기서의 미사는 여기서 끝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갑시다. 아유, 소름 끼칠 정도로 여러분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여기가 끝인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러 세상으로 나갑시다.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간다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이 움직이는,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친구를 만나면은 같이 함께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가톨릭에서 하는 정말 은혜스러운 마지막 선포예요. 여기서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가면서 술 한잔 마시고 가면서 담배 한대 피우고 가면서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길바닥에서 마구 짓밟혀도 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짓밟혀도 싸.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비전마을이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더 넓게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훈련시켜서 더 많은 것으로 내보내서 세상에서 이겨야지 교회에서 이길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미 교회의 승리자가 되셨어요. 여기서 승리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을 거면은 모일 필요 없어요. 흩어지지 않을 거면은 모여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인이 나가서 싸울 거 아니면은 군대 가서 여러분은 훈련받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집단생활. 이단들의 특징이 집단생활이에요. 자꾸 모여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을 부정하고
직장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최소한 대의 월급을 주고 먹고 자고 얼마나 좋아. 그건 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집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수도사 생활. 여러분 이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변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변화산 위에 올라가면은 밑에 동네가 훤히 보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변화되면서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과 아울러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와 대박 신령해요. 베드로가 내려가지 말죠. 우리 여기다 그냥 집 세 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격리 생활, 도 닦는 생활, 수도사 생활, 집단 생활 이거는 예수님의 설교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바보예요. 소금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요. 어디다가 내 맛을 여러분 증거해야 될 때가 없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구절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같이 함께 제자들과 먹고 생활하시다가 그분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했다. 이제 성령 시대가 온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승천하시면서. 저 말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흩어짐 이 뜻이에요. 너희들은 흩어져야 돼. 자, 목사님 오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대박이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게. 나갔더라도 안 가. 거기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내일쯤 올 것 같아. 한 3일쯤 있다가 올까? 한 4일쯤 있다 오실까? 한 달쯤 있다 오실까? 사람이 안 떠나죠. 당연히 안 떠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부활의 첫 열매야. 너희들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올라갈 거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말세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다 때려쳐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을 거예요. 성경엔 써 있지 않지만은 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거 뭐가 중요하냐. 너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봤잖아. 그분이 그렇게 다시 온다 그랬어.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랬어.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그럼 뭐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를 묵상해야 돼요. 복음이 온 땅을 돌다가 다시 복음이 시작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저 꼴통 같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저 유대인들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구나라는 마지막 정말 전도가 여기가 될 때 그때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영향력이 뭐냐라고 얘기할 땐 이들은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곧 와. 물건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물건 팔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성령까지 임재하시니까 뭐 이거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뭐 매일같이 성찬식 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랑하며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였는데 이거를 여러분 타깃으로 설교하면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지 마. 오늘 밤부터 나하고 같이 함께 밑에서 먹고 자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함께 열심히 예수 믿자. 그 이단이에요. 흩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건 다 이단입니다. 설령 주님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저를 보세요. 그들은 열심히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 거 네 거 없이 다 같이 함께 쓰고 엄청나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안 하고 있어요? 예? 뭘 안 하고 있습니까?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흩어지질 않는 거야. 허구한 날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있으니까 허구한 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허구한 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룰룰룰 랄랄라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흩어버린 게 그게 초대교회의 대핍박입니다.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거를 거기다 쓴 거예요. 저것들이 안 흩어지니까는 살벌한 칼부림을 통해가지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고 해요. 교회가 흩어지지 않잖아요? 칼부림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성령 충만해서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면 여러분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절대 부흥 안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만이 여러분 부흥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흩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로마라는 엄청난 박해로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8장 1절쯤 되니까는 그 말이 응답이 됐어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누구죠?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가 죽임당함이 누구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는 처참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돌 맞아 죽는 처참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다 죽인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어떻게 되었더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다 흩어지니라. 1장 8절 말씀이 8장 1절 말씀 와서 100% 응답돼버렸어. 글자 하나 안 틀려.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흩어져, 흩어져, 복음 증거해야 돼. 너 예수를 증거해야 돼. 너 하나 먹고 사는 게 목적이면 내가 다 흩어버릴 줄 알아. 너 하나 먹고 살고 너 하나 성령 충만하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은 내가 확 흩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길래 내가 흩을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사건이에요. 목사님이 터키에 수련회 강사로 갈 날이 한 2, 3주밖에 안 남아서 터키라는 나라를 공부를 좀 시작했어요. 어차피 갈 거 좀 공부하고 가서 좀 보자. 터키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첫머리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개 교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개척한 일곱 개 교회가 터키 땅에 다 있습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거기는 복음이 싹틀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터키 땅 지금에 거기에 일곱 개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거기다 개척해놨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곱 개 교회의 터와 흔적이 지금 그대로 터키 땅에 다 남아있고 이스라엘 다음의 성지 순례가 터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터키에 강사로 보내나 보다. 거기까지 가서 답사하고 오래나 보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문준경 선교사님, 손양원 목사님, 전라도 여수 신안 앞바다에 처참하게 순교당한 거기를 우리 보고 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교인들을 모두 잡아다가 원연 경기장에다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들이 실컷 뜯어먹게 했어. 그 당시에 여러분 총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총 한 방 맞고 죽으면 깨끗하게 죽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을 다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사자, 엄청나게 야생동물 사자를 굶겨놓고 그거를 관중들이 가득 앉아가지고 그거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핵심을 분명히 보면 뭐냐면은 흩어지지 않으니까, 흩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한 것을 여러분 내 개인의 이득으로 사용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걸로 땡겼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니까 1장 8절 말씀이 100% 그대로 여러분 다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뭐가 됐어요? 그냥 선교가 시작돼버린 거예요. 선교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넘버원이 뭐예요?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뭐가 여러분 제일 자랑스러워요? 뭐가 제일 자랑스러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꼭 이거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너무나 프라우드하다. 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난 진짜 잘했다. 크리스찬으로서 전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알아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4개가 대한민국 땅에 있어. 전 세계에서 인구불의 교회, 인구비례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인구비례를 제치고 단일민족으로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더 프라운드한 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사람이 가 있는 데는 꼭 교회가 서 있어.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어마어마하게 감동이에요.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한인교회가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뭘 합니까? 새벽 기도를 쌓아요. 새벽 기도.
뉴욕에는 우리 교회와 합원 우리 청년들 알죠? 우리 새로 이사간 성전 건축한 교회 그 앞에 루터란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루터란 처치 목사님의 사택이 교육관 꼭대기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창문만 열면 우리 교회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로 이사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루터란 처치의 목사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인도 목사님입니다. 패스터 안, 새벽마다 5시에 오는데 와서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5시에 예배 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새벽 5시에 내일 그것도 어떻게 예배 드리냐? 속으로 너 끔찍하지? 그랬어요. 너 끔찍하지? 너 대한민국 목사 안 된 것이 너 정말 다행이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벽 5시에 구경 왔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래켜줬지. 한인교회는 다 해. 대한민국의 한인교회 다 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다 해. 이해가 되지 않나 봐요. 금요일 날에는 자동차들이 억수로 오는데 이 목사님이 또 금요일 날에는 또 우리 교회 또 구경 왔어. 금요일 날 니네 교회 뭐 하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앉아서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찬양 한 시간 동안 해요. 설교 한 2, 30분 하고 그렇게 하고 통성기도 하다 집에 가요. 그걸 보더니 인도교회 목사님, 미국교회 루터란 처치 목사님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우린 그거예요. 어쩌면 이미 애국가에도 그 말이 나오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영향력 있는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 이번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는 180명 정도라고 알았는데 이번에 선교사님 만나고 아는 게 2년 반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300명이 넘게 죽었어. 병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고 세상이 여러분을 막 짓밟아버려요. 짓밟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밟히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녹아서 없어지라는 말이지 왕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좀 멋있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멋있게 어떻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냥 가장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라는 거지 고체가 자꾸 커져가지고 왕소금이 되라, 심지어는 소금산이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소금덩어리, 눈에 보이는 거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 자꾸 작아져야 돼. 눈에 보이는 거는 너 자꾸 작아져가지고 녹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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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야 돼. 심지어는 자, 없어진다는 말이 뭐죠? 목사님 보세요, 젊은 여러분들 녹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녹으면 다 흘러가요. 어느 한 군데 딱 남아있지 마라고 얘기해요. 음식 속에 들어가면 음식 전체 속에 녹아가지고 거기서 음식의 맛을 내라 그 얘기해요. 너가 썩고 부패한 곳에 가면 거기서 왕소금으로 딱 봐라. 너희들 소금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녹아가지고 썩는 부분들을 너희들이 다 감당을 해줘. 자, 아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바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스데반, 넌 죽어야 싸. 막 살기가 등등한 그때. 이번에 우리 가서 봤죠, 여러분? 문증영 선교사님, 문증영 순교사님. 40명이 모여가지고, 48명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몰래 드렸어. 얼마나 겁나. 잡히면 죽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아동부 애들이 많았어. 순교자 명단에 쭉 보니까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았어. 살벌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녹아진 거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그들은 실제로 죽었어요. 보세요. 문준경이라는 쉬운 9살 난 여자 전도사님이 죽음으로 48명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수요일 날 다 같은 시간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복음이 끝나버렸더라. 그렇게 하고 복음이 완전히 짓밟혀서 복음이 싹도 나지 못했더라. 그러더냐 그 얘기예요. 전라남도 여수 신안군 앞바다 천사섬 1004개의 섬에 지금 여러분 117개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교회가 지금 서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녹아버린 사람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다음 주일 날 우리 한 15, 16명이 또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우리도 가자, 우리도 데려가달라. 그래서 제가 딱 한 번에 천만에요 딱 그랬지. 청년들 인솔도 힘든데 어른까지 내가 어떻게 인솔합니까? 그래서 어른들끼리 가기로 아마 한 것 같아요. 장학일 목사님이 책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자료 다 오늘 아침에 드리고. 여러분 봐야 돼. 가봐야 돼. 가서 그 땅을 봐야 돼.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여러분 맛을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죽었구나. 여러분 성지에 가봐야 돼. 이스라엘에 가봐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현장에 가봐야 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언덕에서 단두대서 머리가 잘라져가지고 한 번에 머리가 여러분 댕글댕글댕글 튀겨가지고 저 밑에까지 흘러간 그 땅을 여러분 봐야 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은 녹아져야 된다. 소금의 역할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썩는 것을 막죠. 두 번째, 음식을 간을 맞춰줍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은 재료 가지고 아무리 인류 셰프가 요리를 해도 소금을 안 넣으면 간이 안 맞으면 다 꽝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먹는 거 두 가지. 소금, 설탕, 하얀 거 안 먹는 거.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의 앤더슨 병원에 세계 최고의 암 병원인데 대한민국이 암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는 이유는 그 두 가지를 안 먹어서 그렇대요. 한국 사람은 안 먹으면 또 아주 그냥 100% 안 먹어버리잖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뭐 그냥 다 잡아서 먹잖아. 여러분 소금 먹어야 돼요. 소금이 없어서 내 몸 안에서, 그래서 피가 썩는 것이 백혈병이에요. 혈액암이 제일 무서워. 피 안에 염분이 없기 때문에. 염분이 너무나 많으면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확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왜 염소들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바위를 핥고 있는 줄 알죠? 염분 빨아먹기 위해서예요. 목숨 걸고 바위에 붙어가지고.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카메룬에 갔을 때 피그미족이라고 있습니다. 알죠?
유엔에서 보호하는 세계 최고의 난쟁이들만 사는 마을이에요. 피그미족. 그 피그미족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피그미족을 방문했는데 배 타고 한참 들어갔습니다. 뭘 선물해 드릴까요? 그 사람들이 뭘 원했는 줄 알아요? 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기 때문에 소금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까지 싼 소금 뭐 배에다 하나 갖다 싣고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소금은 귀중한 거예요. 생명입니다. 빛 생명이에요. 저를 보세요. 쉽게 얘기합시다. 소금이 들어가서 녹은 인생의 맛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맛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인생 사는 게 맛있어. 삶이 즐거워. 예수 믿는 게 좋아. 인류의 역사를 봅시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무조건 다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다 선진국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맛이 나니까.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활성화가 되니까 맛이 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무조건 여러분은 후진국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복음을 박해하면서 잘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진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공산권의 나라가 팽창하는 것을 엄청나게 미국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진리를 핍박합니다. 인권을 유린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너무나 잘 봤어요. 여러분, 소금과 유사하게 생긴 게 있는데 소금과 유사하게 생긴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은 투명하지만 소금은 불투명하지만 소금이 안 되면 얼음 되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맛을 내느냐 녹아가지고 완전히 맹탕 만들어버리냐. 아유 소금인 줄 알았더니 얼음이네 쟤. 맛을 내는 소금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가는 데마다 다 재미없네. 저 사람이 속하기만 하면 다 맹탕이네. 소금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더 세상 속으로. 시작.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더 교회 안으로 나고가 아니라 더 교회 안으로 더 강단 앞으로 나와 더 짠맛, 더 밝은 빛이 돼서 궁극적인 목적은 더 세상 속으로 가라. 더 세상을 찾아가라. 더 세상을 향해서 가라. 갈 수 있는 데만 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너무너무나 피곤한 한 주였어요. 도와줘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목사님이 돈을 싸놓고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하나 되는 거 보면은 그래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숨겨놓은 하나님의 히든 피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역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더 세상 속으로 찾아가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곳, 그거를 여러분 찾아서
오늘 예배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프리카는 6시간 앞입니다. 6시간 뒤에요. 아침 7시겠죠? 8시나 남수단에 계신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우물 파준 남수단의 오넥 목사님이 암이 너무나 많이 퍼져가지고 대리 목회자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35살이에요.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교회마저 완성하라 그래. 그냥 기둥만 세워놨던 그 교회 여러분 사진 기억나죠? 목사님 없지만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벽돌을 굽고 그걸로 교회를 세워나갔고 하나님이 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미처 가보지도 않은 것, 그러나 그곳에 많은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 내가 뭐 돈을 벌어가지고 수억, 나중에 여러분은 언제 벌어가지고 언제 일해? 지금 내가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내가 커피 한 잔을 절약했어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런 거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